저는 지금 제주도로 이사를 와서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좀더그좀 폭넓은 다른 지역에서도 낚시를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서태안권에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면 제가 주로 하는 낚시를 할수 없기 때문에 큰맘 먹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여기도 역시 여기는 무늬오징어가 잡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잡히기 때문에 무늬오징어를 주로 많이 잡으러 다녔고요. 그리고 넙농도, 넙치농어도 계속 도전을 했는데 한 5번 정도 꽝치고, 아 농어 힘들어서. 일반 농어 같은 경우는 몇백 마리를 잡아 수백 마리를 잡아봤는데, 넙치농어는 아직도 생소합니다. 약간 가파도를 들어가가지고 매년 넙치농어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서태안권에 있을 때는 여기 사시는 현지인 분들보다 포인트나 뭐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알려져 있는 가파도를 들어가서 많이 농어루어를 하고 왔는데, 성과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뭐 칼치를 잡는다든가 보거 잡든가 뭐 이렇게만 나오고, 비행기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곤 했는데, 이사 와서 한 며칠 꽝치고, 한 5일 정도 꽝치고, 연속으로 꽝치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한 7자 조금 넘는 거 넙치농어에 랜딩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오늘 잡을 거라 생각지도 않고 캠코더도 아니 액션캠도 켜지도 않고서 했는데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그러니까 역시 처음 잡아봤습니다. 넙치농어는 역시 힘은 좋은 것 같습니다. 체구도 당당하게 크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넙치농어를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이 무수히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필드나 뭐 이런 것도 더 많이 더 가봐야 될것 같고, 필드 상황이나 뭐 이런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야지 넙치농어를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넙치농어가 재밌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점농어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체구나 뭐 이런 거 점농어하고 비슷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힘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센건 아니고요. 오늘도 뭐 강제집행은 안 하고 드랙을 많이 풀어줘가지고 낚시를 해서 잡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뭐 사이즈가 7자면 어느 정도 힘은 써줘야 되는데 그런 거 같지는 몰라요. 그런 거는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꽝치여서 농어 릴을 항상 이맘때면 세척을 보내는데,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어 릴은 두 개를 다 세척을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에깅 릴을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무늬오징어도 한 마리 잡긴 잡았는데 지금도 잘 나와줍니다. 사시사철 잘 나와주는 편이고요, 무늬오징어는. 에깅 릴 합사 라인은 여기, 그 대신 12 합사 1호 라인이 감겨 있어서 그나마 농어는 편하게 잡았는데, 릴이 없어가지고 이 에깅 릴로 잡았습니다. 빨리 농어 릴이 왔으면 좋겠네요. 뭐 보냈는데 한 3주 정도 걸리니까 이제 오겠죠 뭐. 네, 언제 올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대략 3주 정도 걸려요. 오늘 재밌게 농어 낚시를 한번 했는데, 앞으로도 좀더 많은 조과나 이런 거, 필드 상황이나 이런 거를 영상에 담아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태안의 농어 사냥꾼 바늘털이 김진우입니다. 아, 이제는 제주도의 바늘털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필드. 오늘은 이만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3시에 나왔습니다. No 히트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계속 북풍이 불다가 남풍이 분다고 해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파도가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선 농어 한 마리 히트했는데 랜딩을 해보겠습니다. 오, 바늘털이 재밌어 재밌어. 아, 오, 여에 쓸릴 것 같네. 오, 우, 나이스. 멋진 쇼타임. 자, 일로 와라. 아, 넙치농어네요. 제주도에 와서, 이사를 와서 넙치농어에 도전을 한세번 정도 했는데, 아, 한 5번 정도 했네요. 근데 꽝을 쳤는데 오늘 넙치농어에 성공했네요.
확실히 넙치 노원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랜딩을 해보겠습니다. 아, 힘을 엄청 써주네요. 자, 오, 일로 와라. 오, 제압이 잘 안 되네요. 오우씨. 오우. 드디어 넙치 노원호 랜딩에 성공했습니다. 아, 우선은 자기가 엔차로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태안에 태안 쪽에서 낚시를 하면서 농어 낚시나 이런 게 계절에 영향을 받아서 낚시를 할 수 없는 시즌이 많아서 제주도로 이번에 이사를 아예 왔는데, 와서 넙치 농어에 계속 도전을 했는데 이사를 와서 한 다섯 번 정도는 시도를 했는데 꽝을 쳤는데 오늘 나와지네요. 아, 사이즈 좋네요. 아, 그래도 역시 계속 도전하니까 나오네요. 아, 제가 예전에도 넙치 농어는 많이 도전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육지에 살다 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가파도나 이런 데 가서 넙치 농어 낚시를 주로 들어갔는데, 가파도에 매번 들어갈 때마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잡은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 이사 와서 본선 포인트를 많이 체크를 하고 다녔는데 오늘 드디어 넙치 농어를 만나네요. 아, 사이즈 정말 좋네요. 후. 아, 이게 넙치 농어네요. 아, 믿겨지지가 않네요. 아, 그래도 이제 한 마리 잡으니까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넙치 농어에 계속 도전을 했는데 엄청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 나와주니까 정말 너무나도 기쁘네요. 영상으로 좀 담고 빨리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 제주도 본섬 넙치 농어입니다. 좋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네요.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맛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원하는 걸 다 얻었으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넙치 농어를 만나니까 정말 좋네요. 그럼 놓아주겠습니다. 잘 가라.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 자, 릴리즈 하겠습니다.